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 빅 이미지 크리에이터, 쓰기도 어렵고 뭐 써야 할지 고민되셨죠? 이제 이미지 제작은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챗GPT와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컨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챗GPT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 의해 챗GPT를 더 잘 쓰고 싶으시다면 재생 목록의 챗GPT에서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 빅 이미지 크리에이터, 쓰기도 어렵고 뭐 써야 할지 고민되셨죠? 이제 이미지 제작은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픈 AI의 챗GPT가 엄청난 업데이트를 마구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놀라운 소식이 바로 오늘 전해드릴 달리3입니다. 달리3는 오픈 AI의 텍스트 투 이미지 시스템의 최신 버전입니다. 이 시스템은 챗GPT와 통합되어 있으며 제공하는 텍스트를 정확하게 따라하는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전 버전보다 훨씬 더 세부적인 뉘앙스와 세부 정보를 이해합니다. 달리3를 이용하려면 현재는 유료 구독자에 한해 랜덤으로 기능이 오픈되고 있습니다. 허나 빅 이미지 크리에이터에서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3는 현재 연구 미리보기 단계에 있으며 10월에 챗GPT 플러스 및 엔터프라이즈 고객에게 API를 통해 그리고 올 가을 말에 랩스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아마 API가 공개되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등 자동화 포스팅이 좀 더 고도화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제는 이미지에 글자도 넣을 수 있어서 강력해졌습니다. 달리3가 강력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기존의 텍스트 투 이미지와 한 차원 다른 입력 방식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미드저니나 스테이블 디퓨전을 많이 다루지 않았는데 알아야 할 정보가 너무 방대해서 일반적인 사람이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달리3는 사람의 언어를 스스로 분석하고 텍스트와 일치하는 이미지 생성을 위해 알아서 프롬프트를 설계해줍니다. 이 부분이 저 같은 초보자분들에게 그 어떤 이미지 생성 AI들보다 강력한 기능일 거라 생각합니다. 달리3는 기본적으로 챗GPT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므로 챗GPT를 브레인스토밍하여 프롬프트 개선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문장부터 자세한 문단까지 무엇이든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챗GPT에 물어보라고 가이드를 해줍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챗GPT는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달리3에 대한 맞춤형 세부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특정 이미지가 마음에 들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챗GPT에 몇 단어만으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사용해보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챗GPT 플러스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GPT-4를 선택하신 후 승인이 되면 이렇게 달리3 메뉴가 생기실 겁니다. 클릭해주시면 이제부터는 프롬프트에 글을 작성하면 이미지를 생성해줍니다. 저는 처음으로 테스트해본 것은 유튜브 제작하면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썸네일을 만들어 보기 위해 영상 콘텐츠의 제목과 함께 어울리는 썸네일을 제작해달라고 했습니다. 한글과 영어 둘 다 사용해봤는데 체감상 영어가 좀 더 매칭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온 이미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새 창이 뜨며 확대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선 저장도 가능하며 어떤 프롬프트를 사용했는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우리는 특정 키워드 변경만으로 더 다양하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쉽고 빠르게 생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공된 이미지 중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다양하게 볼 수도 있으며 다른 형태의 이미지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원하는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글자도 생성해주는 게 놀라울 따름이네요. 그리하여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정말 그럴싸한 썸네일을 만들어주었습니다. 한 번 더 테스트해보겠습니다. AI 코믹 팩토리 무료로 마블 같은 만화책을 만들 수 있다니 놀랍네요. 라는 주제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울리는 썸네일을 제작해주세요. 라고 명령해보겠습니다. 그중 저는 아이언맨의 이미지가 잘 나와서 선택했습니다. 기존에 제가 만든 것과 비교해봤습니다.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간단한 텍스트 입력만으로 이렇게 퀄리티 있는 썸네일이 나와주어서 놀랐습니다. 다음으로 GPT-4의 달리3의 숨은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생성의 핵심 요소는 프롬프트입니다. 달리3를 통해 그러한 핵심 요소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생성된 괜찮은 이미지의 프롬프트를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T-4에서 디폴트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하단에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는 버튼이 생기는데 여기에 내가 유사하게 만들고 싶은 이미지의 파일을 업로드해주신 후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달리3에게 명령할 알맞은 명령어를 작성해주고 내가 이해할 수 있게 한글로도 번역해주세요 라고 명령해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영어로 된 명령어와 한글로 번역해서 보여줍니다. 여기서 명령어를 복사하신 후 다시 새로운 채팅을 여신 후 GPT-4를 선택한 다음 달리3 메뉴를 클릭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유사한 그림이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 사용된 프롬프트를 활용하셔서 모션 느낌의 이미지를 좀 더 다양하게 생성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놀라운 건 이미지 비율도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트위터에 유출된 달리3에 입력된 프롬프트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꽤 흥미로운 내용들이 작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모든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명이 영어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번역하세요. 2. 사용자가 더 많은 이미지를 요청하더라도 4개 이상의 이미지를 만들지 마세요. 3. 정치인이나 기타 공인의 이미지는 만들지 마세요. 대신 다른 아이디어를 추천하세요. 4. 마지막 작품이 지난 100년 이내에 제작된 아티스트의 스타일로 이미지를 만들지 마세요. 예, 피카소, 칼로. 마지막 작품이 100년 이상 지난 아티스트는 다음을 찬조해도 좋습니다. 직접 찬조해도 됩니다. 예, 반 고흐, 클림트. 이 작가를 찬조할 수 없습니다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 정책에 대해 언급하지 마세요. 대신 캡션을 만들 때 다음 절차를 적용하세요. 달리의 경우. A. 아티스트의 이름을 스타일의 주요 측면을 포착하는 형용사 3개로 대체합니다. 스타일. B.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예술 운동 또는 시대를 포함하며. C. 아티스트가 사용한 주요 매체를 언급합니다. 5. 이미지를 생성하기 전이나 후에 설명을 나열하거나 찬조하지 마세요. 설명은 다음과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요청의 프롬프트 필드에 한 번만 작성해야 합니다. 생성 허가를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성 허가를 요청할 필요 없이 그냥 생성하세요. 6. 항상 이미지 유형. 사진 유화, 수채화, 일러스트레이션, 만화, 드로잉, 벡터, 렌더링 등을 캡션의 시작 부분에 명시하세요. 캡션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미지 4개 중 최소한 2개를 사진으로 만드세요. 7. 사람이 등장하는 모든 이미지의 묘사를 다양화하여 각 인물의 성별과 직설적인 용어를 사용하세요. 직접 용어를 사용하세요. 사람에 대한 설명만 조정합니다. 8. 특정 인물 또는 유명인의 이름이나 힌트 또는 언급이 포함된 설명은 조용히 수정합니다. 유명인에 대한 언급을 대체할 수 있는 몇 가지 최소한의 수정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신원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일반적인 설명으로 대체합니다. 등의 지침을 따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달리3는 영어 외의 설명 번역, 4개 이하의 이미지 생성, 공인 이미지 제외, 100년 이내 아티스트 스타일 피하기, 설명 한 번만 작성, 이미지 유형 명시, 인물 묘사 다양화 및 유명인 언급 수정을 지침으로 합니다.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사용한다면 우리는 더 효율적인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달리 3.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간단한 소개만 했는데 앞으로 더 다양한 사용법에 대해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제는 챗GPT 유료 사용은 필수입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